오늘 행사는 안재홍 선생의 호를 단 민세를 따서 학교명을 지은 민세중학교에서 열리는 행사라서 더욱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 생방송에서 시연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정장선 평택 시장님 소개 드리겠습니다. 부모님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 평생교육위원장이신 김재균, 6.25 참전 유공자지의 평택 지회장이신 김종봉님. 이로써 세계 만국에 알리어 인류 평등의 큰 도의를 분명히 하는 바이며 나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 슬프다 오래전부터 얼굴 떨쳐 펴려면 내가 왔두다. 과거 한 세대 내 갈고 닦아 키우고 기른 인도적 정신이 또 사실 이 학생들이 태극기를 흩날릴 때나 다른 퍼포먼스 때나 아주 은근한 미소를 아주 흐뭇한 미소를 보내주시더라고요. 부장님의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3.1절 105주년 그리고 민세 안재홍 선생 그 59기 기념 추모제를 진심으로 추모문화제를 진심으로 이렇게 축하드립니다. 3.1운동 105주년을 맞은 오늘 이 자리에 선이 일본 제국주의의 복합적인 식민지 탄압 속에서도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던 우리 선조들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릅니다. 안재홍 선생 그 유족을 대표해서 손자이신 안영훈님께서 인사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갑자기 싸스레진 아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특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젊은 그 청소년 여러분들이 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유족으로서 정말 기쁩니다. 우리를 돕고 온 세계의 새 형제가 우리를 밖에서 보호하고 있으니 헌화가문이는 7년 3개월의 옥고를 치르며 끝까지 제도를 지키신 분입니다. 대한독립 만세!
만세!